가슴 아프네, 가슴 아파. 아유. 남편에게 유물은 가족과 매 한 가지. 이것도 참 좋은 건데 이거. 아유. 한씨가 급한 유물부터 긴급 대피시키는데 한숨이 절로 나온다. 아, 저기 특별 전한다고 거기에 있던 거를 이제 여기 임시로 그냥 이렇게 해놨더니요. 이게 그냥 옆에 동은 또 다 무너져가지고 이거 유물이 다 상하게 됐어요, 지금. 타작이 좀. 전국을 다니며 애지중지 모은 세월이 20년. 하나하나 사연 없는 유물이 없다. 어디 그뿐이랴. 유물의 위기는 곧 박물관의 위기가 아닌가. 보관할 장소가 마땅치 않아가지고 그냥 자식 같은 이런 소중한 물건들이 훼손되고 그러니까 더 좀 마음이 좋지 않아요. 네. 박물관을 집이라 믿는 부모님을 보며 자연스레 학예사가 된 아들. 어느새 유물 사랑은 대를 이어가는 중. 책이에요. 책도 저기서 다 빼고 보관해야 되는데. 유물을 옮기려니 어디선가 솟아나는 괴력. 73, 아직도 한창이라 믿는다. 한겨울 아버지와 아들이 눈길 드라이브에 나선 게. 그런데 한마디 말이 없다. 아버지와 아들, 가까우면서 때론 한없이 먼 사이. 게다가 승태 씨와 아버지는 부자지간이면서 직장 상사와 부하가 아닌가. 일단 살림집 2층에 만든 수장고에 유물을 피신시킬 요량. 박물관을 오래 비워둘 수 없으니 마음이 급하다. 내가 갖다 놓을게요. 또 갖고 와요, 가서. 이제 시간 날 때마다 구출을 해야 할까 싶다. 박물관에서 제자리 찾지 못한 유물도 언젠가 한몫할 날이 오지 않을까? 부디 그때까지 무사해야 할 텐데. 뭐 손상되거나 그러지 않아요? 아, 여기 상했잖아요. 한없이 안타까운 마음에 이리저리 살펴보니 아이고, 아깝다. 탄식이 절로 난다. 1차로 운반을 마친 상황. 그때 유물을 매의 눈처럼 매섭게 확인하는 승태 씨. 좀 많이 훼손된 거는 그냥 폐기해야죠. 그리고 필요한 것만 진짜 갖다 놔야죠. 아들의 얘기에 묵묵부답. 말이야 틀린 것 하나 없지만 마음이 아픈 게 인지상정. 너무 상한 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건 내가 잘못한 건데 뭐 그걸 감수를 해야죠. 가슴은 아파도 감수는 해야죠. 어떻게 해요. 그저 내 탓이요 할 뿐. 아버지에게 유물은 단순히 과거가 아닌 추억과 향수의 세월이다. 박물관에 술렁술렁 바람이 일렁인다. 수장고를 정리하다 보니 박물관이 더 급한 건 아닌가 싶은데. 요새 애들이 풍금들을 그렇게 좋아해. 이제 이게 신기하니까는 발로 밟아서. 그러고서 이 안에서 그냥 바로 그냥 노래도 할 수 있게 이렇게 좀 장소를 그렇게 해놨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수집에 정성을 쏟다 보니 생각만큼 정리에 마음을 쓰지 못했다. 게다가 한 해 한 해 유물이 늘어가니 박물관은 콩나무 시루가 된 지 오래. 그러니까 이렇게 어지러운 상황에서. 그 어지러운 상황에서. 이렇게 해서 영향을 받는 사람이 만약에 한 명이라면 만약에 정리를 더 깔끔하게 해놓으면 그 영향을 받는 사람이 더 늘어나겠죠. 아버지의 뒤를 이은 아들과 함께 박물관 재단장을 준비할 때가 왔나 보다. 저기 박물관에다가 그 겨울방학
그 조그맣게 이렇게 코너 하나 만들어서 옛날에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겨울방학 때 어떤 숙제를 하셨나 뭐 이런 거 좀 보여주는 거 조금 이렇게 만들면 어때요? 아유, 그 아이디어 좋으네. 이제 방학이잖아. 승태 씨가 그동안 고민해온 겨울방학 특별전 얘기를 꺼낸다. 순식간에 열린 직원 회의. 날씨도 한꺼번에 쓸래니 그냥 뭐 하나도 안 맞았죠 뭐. 예, 그리고 어떤 애는 그냥 일기도 막 남의 거 베껴가지고 선생님이 보니까 그냥 똑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청 야단 맞고 뭐 그런 일도 있었어요. 아유, 저. 아이들에게 방학이란 밤새 기다린 소풍의 연속. 그 추억이 모락모락 피어난다. 어느새 어스름이 어른어른 어린 저녁. 부모님의 집인 박물관을 나서 승태 씨가 자신의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다. 조심해서 가. 미끄러우니까 여기 그 저기 차 좀 잘 저거해서. 아이고. 부모님 뜻에 따라 박물관을 지켜준 고마운 아들이다. 하루 일과를 마친 퇴근길 승태 씨는 마음이 편치 않다. 지금 뭐 18년간 이제 박물관을 떠나지 않으시고 거기서 덥고 더운 날씨건 추운 날씨건 그냥 계속 그 콜테이너에서 이제 생활을 하시는데 뭐 자식된 입장으로서는 사실 안타깝기도 하고 아 진짜 예를 들어 집에 와서 따뜻한 아랫목에 눕지도 못할 만큼 좀 부담스럽기도 해요. 근데 그런데 퇴근한 승태 씨의 두 손이 묵직하다. 근데 박물관에서 네. 뭔 가방을 두 개씩 갖고 오세요? 아 오늘 박물관에서 식사한 거 하고요. 그리고 부모님 빨랫감. 박물관에서 집까지는 차로 30분 거리. 아빠 왔어. 승태 씨의 퇴근은 시계처럼 정확하다. 이거 오늘 먹은 거 내가 빨래 저기 설거지 내가 할게. 이거 세탁기도 좀 돌려줘. 내가 할게요. 어? 설거지 내가 한다고. 아니야 하던 대로 합시다. 아내에게 일감을 맡길 수도 있으련 말 역할 분담을 청한 남편. 근데 많지 않네 빨래는. 아 아니 겨울이니까 그렇게 빨래감이 많으신 것 같진 않더라고. 설거지 솜씨가 꼼꼼하고 빈틈없다. 어머니가 시력을 잃고 아버지가 집안일을 맡으면서 자연스레 승태 씨의 목도 늘어났다. 그 세월의 흔적인 셈. 부지런한 시어머니가 작은 빨래는 손수하시고 겨울엔 대개 큰 빨랫감이 나온다. 결혼과 함께 부부에겐 자연스러운 일상. 빨래가 거의 끝나갈 무렵 승태 씨가 옷걸이를 들고 대기 중이다. 가정 쪽이신 것 같아요. 네? 아 요즘은 뭐 이렇게 안 하면은 살아남기가 힘들잖아요. 추세가. 근데 엄청 가정적이에요. 제 생각에는 또 아버님이 어머님한테 또 하는 거를 보고서 이게 몸에 밴 것 같긴 해요. 제가 좀 표현은 못했지만. 어머니를 챙기는 아버지를 도왔던 승태 씨. 그러다 보니 어느새 자상한 남편이 됐다. 한때 어머니의 장애가 어린 가슴에 상처가 된 날도 있었다. 하지만 가족이 함께 그 짐을 나누니 이젠 어느새 살만한 날이 왔다. 이런 게 인생 아닌가 싶다. 시린 겨울 아침. 한방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그 교육자료 옛날 거 좀 있는 거 한번 갔다 올게. 아니 옷이나 뭐 옷 뭐 입었어요? 아 옷은 옷 꼭 입었어요. 든든한 거 입었어요? 네. 아 여기 그렇게 든든한 거 같지 않아? 예?
아니 이런 거 이렇게 휘 둘르면은 목이 더 고정이 된다고. 휘 둘른다고. 아저씨. 가만 있어봐. 그러면 눈 대신 손으로 살핀 남편의 옷차림이 걱정된 아내. 네. 이게 무슨 색이요? 목도리가? 목도리가 그냥 칼라 저기죠. 여러 가지 칼라요? 스카치 칼라 같은데. 갔다 올게요. 네네, 갔다 와요. 네. 아침 일찍 서둘러 박물관을 나서는데 엄동설한에 그야말로 고개 운전이 따로 없다. 아, 좀 위험한데 또 약속을 해놨으니까는 가야죠. 그날 시간 맞춰서. 뭐가 있을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이제 약속 지키기는 학생들에게 한결같이 강조한 가르침이 아닌가. 그런데 그 약속 장소가 육지가 아닌 듯. 그런데 와서 그냥 막 눈이 많이 와가지고 지금 아주 그냥 눈길이 미끄러지는 차를 살얼음 위를 걷듯 조심조심 운전하는데. 대체 무슨 약속이길래 이 폭설에 길을 나서게 한 걸까? 아, 섬에는 조금 그 오래된 자료들이 좀 있을 것 같고 그동안에 또 섬에 다니면서 좀 수집도 해왔어요. 근데 이제 여기 교동은 한 번도 온 적이 없어가지고. 강화도에서 배로 15분 거리에 있는 교동도. 눈이 오락가락 다행히 그칠 기미를 보인다. 방학전을 앞두고 좋은 유물을 찾아 나선 길. 그런데 다시 눈이 내린다. 유물 찾아 산골과 외딴 섬을 찾아다닌 세월이 20년. 이젠 웬만한 일로 물러서지 않는다. 전국을 돌다 보니 박물관과 가까운 교동도를 이제야 왔다. 1906년 개교해서 100년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교동초등학교. 그동안 개축을 하면서 옛 모습은 많이 사라진 것 같다. 저 덕포진 교육박물관에서 왔어요. 저기... 하지만 희망을 버릴 순 없다. 옛날 교육자료가 조금 남아있는가 그래가지고 찾아보겠어요. 네. 대선배 교사인 김동선 선생님의 청에 학교 창고로 안내한 교감 선생님. 이곳에서 귀한 보물을 발견할 수 있을까? 오늘 첫 번째로 선생님의 눈에 띈 건 여기는 이제 그 저거네. 교동초등학교의 역사를 간직한 교기. 언뜻 보기엔 박물관에 무슨 필요가 있을까 싶은데. 옛날에 체육대회 하고 나서 이렇게 이제 이거를 우승기로 받은 거죠. 예. 이런 것도 자료가 될 수 있나? 아, 이것도 큰 자료죠. 이 관영 이런 거 옛날에 뭐 무용하고 이럴 때 썼던 것 같은데요. 아유. 이런 거는. 운동회에서 사용하던 상모부터 하나씩 그 모습을 드러내는 유물들. 저도 아 이걸 딱 쓰고 그냥 뱅글뱅글 돌으면 이게 위에서 그냥 막 뱅글뱅글 돌아가더라. 그러고 막 이 춤을 추잖아요. 신장 안전키제는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것들인데 요즘은 뭐 너무 오래돼서 이런 걸 사용하진 않습니다. 보자마자 일단 갖고 나가는 김 선생님. 의자처럼 만들어요. 그렇게 가지고 이제 이렇게 앉으면은 이렇게 어떤 데는 우리 선생님이 이걸 탁 쳐버려요. 그러면 아우 아파서 그냥. 그럼 여기에 눈금이 있어요. 네, 선생님이 요거 눈금이 있으니까 차이잖아요. 이렇게 차이잖아요. 이렇게 그냥 아이고 맨날 그 생각만 나. 이렇게 하다가 우리 선생님이 딱 쳐버리는 거야. 그러면 그냥 아야 그러고 아유. 왜 쳤어요? 그냥 선생님이 장난기가 있어서 치신 거지. 뭐 이렇게 딱 치면은 그냥 여기에 이제 닿잖아요. 어? 아까 내가 교감선생님을 너무 세게 쳤나. 어느새 초등학교 시절로 돌아간 자리. 네, 아닙니다. 저 초등학교 다닐 때 늘 선생님이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놀라지 않아요.
이거 말고 또 뭐 이게 그림 거. 그런데 오늘 발견한 보물이 또 하나 있다. 저도 가갸 거겨 고겨 구겨. 초등학교 1학년 처음 한글을 가르칠 때 사용한 칠판. 추억도 뒤따라온다. 이렇게 한글을 이런 식으로 옛날에는 초성하고 중성, 자음 모음 이런 걸가 이렇게 만나는 그 과정을 아이들한테 가르쳤어요. 그런데 사실은 좀 어려워요. 아이들한테 이해하기가. 그래서 요즘에는요 그냥 처음부터 문장으로 해서 아이들을 지도를 합니다. 생각지도 못한 유물을 기증받은 김동선 선생님의 발걸음이 가볍다. 눈보라를 뚫고 배를 타고 찾아온 정성을 하늘이 알아주는가 싶다. 머리 희끗희끗한 대선배 교사의 열정에 감동을 느낀 교감 선생님. 학교 창고에서 교육 박물관으로 가는 유물을 손수 챙긴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원장님 조심해서 가세요. 네. 한방 눈에도 어느새 따뜻해진 마음. 저렇게 뭐 앉은 키 자료라든가 저 칠판 아까 가게 거교 그런 건 아주 지금 앞으로 이제 좋은 자료예요 저거에. 대체 유물이 뭐길래? 일은 넘은 노 스승이 눈길 떠나게 만든 것일까. 아이들 가르치는 게 좋아 교사가 됐을 뿐. 마지막까지 온 길 되짚어 갈 뿐이다. 그날 오후 아침부터 쏟아진 눈이 잠시 멈추고 숨을 고른다. 외부 출장을 마치고 승태 씨가 박물관에 돌아왔다. 아, 저 왔습니다. 언니, 아유, 내 거를 구해왔어요. 구해왔어, 야. 어디 하나만 줘봐. 야, 이거 국민학교. 국민학교 거? 라고 써 있고. 이거 이거? 예, 네, 1학년 2학기 거네. 어머나. 아니야. 방학 특별전을 제안하면서 부모님 몰래 찾던 자료다. 청담동에 있어. 예전엔 일기와 함께 탐구 생활이 초등학생들에겐 가장 큰 방학 숙제였다. 12월 1일 아유 80년이면 벌써 지금서부터 23년 전에 23년 80년이니까 33년 전 33년이요, 우와 33년에는 탐구생활 부모님은 교사로 아들은 학생으로 탐구생활에 얽힌 추억이 오간다. 서울에 회의가 있어서 나갔다가요 그 옛날 헌책방을 이제 이렇게 이걸 찾으려고 좀 가봤어요 몇 군데를. 아 근데 안 나오다 안 나오다 나중에 보니까 이게 딱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소위 말해서 이게 대박이구나. 그래가지고 얼른 그냥 제가 구해왔죠. 곤충 채집하는 거. 곤충 채집은 저기 조금 우리 관장님은 저기 여름 방학을 자꾸 생각을 해요. 아니 방학을 여름 방학 겨울 방학 나누어야죠. 뭘 나누어가지고요. 아니 이거는 여름에도 있고 겨울에도 있었는데. 뭘 잘못 생각한 거냐면 네. 방학 전을 네. 따로 크게 생각은 못해요. 그게 뭐 있어 여름 방학이. 아니 여름 방학 겨울 방학 전에 오면 뭐지 여름 방학 전을 온다 그러면 그건 방학 전이죠. 그거는 관장님이 그냥 어떤 데 나한테 대들어. 가만히 있냐 그러니까 아 요게 저기 옛날 같으면 내가 사범학교를 하면은 여보세요 제가 시끄럽다고 빨리 이거나 하재 사범학교 같으면 내가 당신을 가르쳤어 어? 여섯 살 차이 나는 아내의 인사가 정중 또 정중하다. 이제 선후배 논란은 끝. 아 이거 바퀴가 없잖아 이거는. 그때 바닥에 밀어도 된다고. 그러니까 저 왜 학예사인 아들 승태 씨와 본격적인 겨울방학 전시회 준비가 시작됐다. 속전속결. 작은 사립 박물관이 가진 장점이다. 여기다가는 이제 그러면 책을 놓고 다학년 승태 씨가 수집한 유물이 제자리를 찾아 단단히 한몫할 차례. 이거는 방학 걸 아닌데. 승태 씨네 가족은 인생의 큰 시련을 박물관에서 이겨냈다. 아니 네. 이거 학예사 이거 여기 이런데 네. 이렇게 빼죽하다가 지나가다 다치면 이거 아, 큰일 나니까 이걸 이거... 저쪽으로 놔요. 네. 때론 눈보다 손이 세상을 더 잘 알아보는 법인가 보다.
아, 우리 관장님은 예리하셔. 아주. 아, 샤프 하죠. 원래 배는 건 없어도 샤프, 예리. 남편은 옛날 겨울의 분위기를 꾸밀 유물을 찾아 나섰다. 낙점을 받은 건 화로. 옛날 공부방을 꾸며 박물관을 찾은 관람객에게 추억을 선물할 요량이다. 승태 씨가 선택한 추억의 놀이는 연과 새총. 아니 관장, 예전에 그 뭐야 새총으로 참새 많이 잡았잖아요. 네. 근데 새총으로 진짜 새가 잡혔어요? 잡혔지. 진짜로요? 그럼. 나도 그러면... 잡아본 생각이 나는데. 에? 나도. 명중률이 대단한 거네. 진년. 방학 숙제와 함께 겨울방학에 즐기던 추억의 놀이로 겨울방학 전시대가 꾸려졌다. 그 옛날 8호의 손을 녹이며 공부했으리라. 오래된 탐구생활과 옛 놀이에서 사람들은 어떤 추억을 불러낼까. 이제 옛날 방 옆에다가 전시대를 두 개를 놨어요. 그래서 왼쪽에는 탐구생활, 방학생활, 책자들, 왼쪽 전시대는 네, 왼쪽. 예, 전시대로 막혀서 뭐 아니, 있어. 가족이 정성스레 꾸민 추억의 겨울방학 전에 관람객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하다. 그날 저녁 박물관을 나선 부부가 흥에 겨워 어딘가로 향한다. 남편과 동행한 아내에게선 절로 노래가 흘러나온다. 아내의 곁에서 늘 길 안내를 자처하는 남편. 이게 여러 800km가 맞냐 여기? 민주야, 나은아. 아, 아유, 우리 꼬마들 잘 있었어. 노래가 절로 날 만큼 반가운 손녀들이 기다리고 있다. 아유, 아이고, 하고 또 우리 나은이. 나은이 잘 있었어요? 네. 아, 나은이도 네. 민주도 네. 아, 잘 있었어. 맛있는 거 많이 해놨어? 여기 찜통 있어. 아이 가재가 먹고 싶다고 그래서. 가재도 좀 사오고 그랬는데. 폭우에서 싱싱한 가재와 게를 사서 아들 집을 찾아온 길. 집게를 왜 잘려? 이게 집게를 잘라야지 안 문대요. 그런데 며느리가 기운 펄펄한 게 때문에 쩔쩔맨다. 이 주방장이 하는 게 낫겠다. 어쩌면 이 보니까 지랄하나. 주방 경력 20년이니 시어머니 대신 며느리 가르치시는 시아버지. 그런 걸 잡을 때에는 거길 잡는 게 아니지. 이렇게 옆으로. 아니. 여기다 여길 딱 잡으면은 여길 잡으면은 이 저기가 물질을 못 오지. 며느리 앞에서 실력 발휘를 할 참이다. 그런데 아! 어이구, 괜찮은데요? 어우. 얘 진짜 조심해야 되는데 이거. 난 물렸다. 원래 있는 걸로. 난 이제 그애한테 물리긴 또 처음이네 이거. 예. 금방 물리는 거야. 어? 그래서 그걸 자르는구나. 그래서 손가락 아픈 건 둘째치고 며느리 앞에서 영 체면이 말이 아니게 됐다. 게장 양념 게장 있지? 네. 남편이 아내를 위해 산 싱싱한 게. 그리고 며느리의 정성이 더해진 게찌개. 손녀들은 할머니의 반찬을 골고루 담는다. 나은이가 주는 건 뭐야? 불고기. 나은이가 얘기해봐. 뭐예요? 오늘 잔잔하고 소소한 행복을 맛보기까지 아내의 곁엔 한결같이 남편이 있었다. 앞으로도 눈으로 세상을 볼 순 없겠지만 그런들 어떠랴. 절망 넘어 희망이, 불행 지나 행복이 찾아오리라 믿으니 오늘은 이 소박한 행복을 즐길 차례다.
돌아온 본 적 없는 며느리, 그리고 손녀와 함께 놀이할 수 있는 오늘이 더없이 행복하다. 민주야, 할머니가 새가 돼가지고 어떤 때는 이렇게 막 섬도 가보고 싶고 막 그런데 너 어떻게 할머니 마음 알고 이거 연습했니? 눈이 보였다면 얼마나 더 행복할 수 있을까? 지금 이 순간으로도 우린 충분히 행복하지 않은가? 외딴 곳에 있는 박물관을 사람들은 어찌 알고 찾아오는지. 입소문으로, 때론 관광길에 우연히 사람들은 이곳을 찾는다. 오늘 관람객들은 겨울 방학 전까지 구경하니 추억이 두 배. 이게 33년 된 것도 있어요. 썰매. 상구 생활. 이거 저기 뭐. 정글다 정말. 연 뭐라 그러지 이걸? 연줄. 연. 아니 이건 강물이야. 이건 방세. 이게 우리가 배우는. 아니야 상구 생활도 했지. 얼레 얼레. 얼레 얼레. 아니 얼레도 잃어버리셨네 이제. 가족끼리, 친구끼리 찾아와 어릴 적을 더듬어 보니 그 기억이 새파랗다. 이게 썰매면은요, 남자들은 이렇게 앉아서 타고요, 여자는 이렇게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앉아서 탔어요. 아, 맞아, 맞아. 네, 그렇게 했어요 옛날에. 여자는 네 뒤에서 잡고요. 네, 맞아. 아 이런 게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이렇게 남자들이 이렇게 잡고 앞에서 썰매 타면은 겨울이면 놀이가 없었잖아요. 이런 놀이들로 놀았기 때문에 뒤에 여자애들 꼬마들이 잡고 이제 언덕 같은데 내려가고 거의 이런 것들로 놀이를 했어요. 추억을 찾아온 발길이 문득 끊어진 오후. 부부의 고마운 벗이 찾아왔다. 아유 참 고맙습니다. 이렇게 또 그냥 또 고쳐주시려고 또 오셨네. 초등학교 교사로 만나 그 역시 정년 퇴직한 지 벌써 오래. 남달리 손재주가 좋으니 고장난 오디오를 손봐달라 청했다. 아내가 오매불만 고치기만 기다리니 남편은 집이 먼 지인에게 어렵사리 부탁했다. 오래된 전축인지라 요즘엔 고칠 곳도 마땅치 않다. 뭐 먹고 왔어? 선생님 이거 CD도 되는 거예요? CD는 안 돼요? CD는 또 CD. 부부의 전축이 기사회생할 수 있을까? 요 암 부분만 지금 살면은 그 다른 거 CD니 뭐 테이프니 뭐 이런 거 다 연결해서 쓸 수가 있어요. 글쎄. 이게 돌아가면 생생생 돌아가면 나의 흐뭇해진 남편에게서 추억의 노래 한 곡이 절로 흘러나온다. 벌써 축제 분위기처럼 노래 메들리가 이어진다. 시와 노래가 아내에겐 신앙 같으니 이 순간이야말로 노래가 필요한 순간. 기대 많이 하고 계시네요. 아우 지금 뭐 옛날 흘러간 노래도 많이 듣고 싶고요. 팝송 또 우리 가요 중에서도 아주 제 가슴을 울리는 노래. 네, 추억이라는 게 보석이래요 사실은. 음악을 들으면 그때 그냥 그 환경, 어? 그때 경험했던 거 그런 게 생각이 나잖아요. 그래서 그냥 사실은 이렇게 저 머릿속에 이렇게 아주 맑고 깨끗해지면서 네 위로도 되고. 그 돈 주시겠어요? 안 되면 내가 안 되면 내가 하나 사다 줘야지 뭐 이거. 그럼 선생님이 기침하시면 저쪽에다 갖다 놨잖아. 긴장된 순간 턴테이블이 움직이기 시작한다. 이 상황을 알 리 없는 아는 귀에 신경을 모으고 기다리는데 턴테이블은 제자리에서 돌기만 할 뿐 고요하다. 그럼 내가 가서 암프를 암거나 부터 찾아볼게요. 찾아와가지고 그거 가지고서 하면 될 것도 같은데. 아유. 이대로 실망시킬 수는 없으니 다른 기계를 찾아 나서는데 오래된 턴테이블 중에서 상태 양호한 기계를 골라 2차 시도. 이번에야말로 실력발을 해야 할 텐데 걱정이다. 음악 나오면 이제 유전 터지는 것 같다. 나한테는.
음악이 되면은 유전 터지는 것 같아. 유전 터지는 거야? 응. 유전 터졌을 때 뭐라고 소리 지르나? 기름이 손, 아유, 그 어느 영화에서 저 옛날에 학수구대 기다리는 아내를 실망시킬 순 없는 일. 그 간절한 기다림에 답할 수 있을까? 추신료의 가치를 실현합니다. 여러분의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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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방송.